윤석열 대통령 취임 딱 한 달째 되는 날이고요. 우연히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 당대표도 취임 1년.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지난 한 달 윤석열 대통령의 그 특징 10가지. 물론 대통령실이 내놨기 때문에 용비어천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용비어천과 윤비어천과이기는 하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점이라는 걸 유념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용산시대의 시작이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에 우리나라 최고 권부의 그 핵심 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대통령 집무실도 거기에 있게 됐다. 두 번째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지만 대통령 출퇴근하는 걸 온 국민이 볼 수 있다. 특히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대통령을 그 자리에 서 있는 기자들이 그날의 어떤 핵심 생각을 대통령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저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니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거의 매일같이 지난 한 달 동안은 12번 했답니다. 지금 보시는 도어 스태핑. 그냥 기자들하고 즉석 질문 대답하는 아마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일본, 독일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세 번꼴로 저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저렇게 하는 나라 저는 정말 본 적 없습니다. 저거는 대통령실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10가지 특징 중에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자분들께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서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고 대통령인들 뭐 즉답을 하겠느냐.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오늘은 어떤 질문이 나올까 다 생각하고 나와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특징, 시민 곁에 있는 행보를 보인다. 그래서 이제 평일 점심시간 때 인근에 있는 허름한 식당 다니면서 밥도 먹고 이제 그런 것이다. 경로당을 찾기도 하고 놀이터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주말에는 김건희,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종로에 있는 피자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인하고 같이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신발도 사고 이제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통령 집무실을 개방을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그래서 뭐 국민의 희망 대표 20명을 초청한 적도 있고 또 엊그제는 어제입니다. 엊그제가 아니고 천안함 폭침 생존 장병 및 연평해전 북한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그 당사자와 가족들을 집무실로 초청을 하기도 했죠. 다섯 번째, 대통령 청사 앞을 시민광장으로 만든 점이다. 그래서 청사 앞, 용산공원이 아니고 대통령 청사 앞에 거기 잔디밭을 말합니다. 지금 전날 비가 많이 왔었죠. 대통령, 이제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 그 다음에 대기업 총수들 함께 500명을 초청해서 저녁밥 먹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통령과 비서진들이 물리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가 가깝다. 저희 같은 층에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사회수석, 경제수석, 홍보수석, 시민사회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경호처장실. 경호처장실이 제일 가깝게 있군요. 네. 아무튼 저 8개 비서진들의 방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뭐 걸어가면 한 10초? 저 앞방은 한 10초도 안 걸리겠네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정무수석실 방도 글쎄요 한 20초, 30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 수석들이요 대개 왜 이제 장시간 동안에 집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 슬리퍼 신고 있잖아요.
수석들이 그런답니다. 대통령이 어느 순간 문을 펄컥 열고 들어올까 봐 슬리퍼도 못 신고 있겠다. 농담만은 아니. 그래서 정말 대통령의 그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서 물리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졌다. 일곱 번째로는 파격적인 통합 행보. 한마디로 말하면 5.18 때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 이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에 있는 그 수석들 100명 가까이 다 내려갔고 또 그렇게 한 것 매우 중요한 통합 행보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취임 6일 만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만에 1호 공약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실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기자실을 맨 먼저 방문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건물이 있으면요. 1층이 기자실, 2층이 집무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금만 마음 먹으면 아니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서 어차피 기자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서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한번 둘러보고 싶으면 네,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만 자리를 잡히면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끓여준다고 그랬답니다. 대통령 요리 솜씨가 꽤 된답니다. 그래서 부인 김건희 여사도 남편이 해주는 음식을 아주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그 연애 오락 TV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직접 이 달걀 부침개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치찌개 솜씨가 일품이라는데 기자들한테 기다려라. 지금 집무실 리모델링이 덜 끝났거든요. 그래서 2층으로 이제 리모델링 다 하고 이사 오면은 제일 먼저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끓여주겠다. 김치찌개 얘기하다 보니까 입에 군침이 도네요. 오늘 점심 김치찌개나 먹으러 갈까요? 마지막으로는 열 번째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취임 11일 만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가령 이런 용비어천가 윤비어천가 말고 조금 더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건 아쉬운 건 아쉬웠다라고 말하는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쓴 것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은 늘어났다. 기자들과의 소통, 뭐 서울 시민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 뭐 이런 여의도와의 소통, 소통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인사는 불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령 소통이 늘어났다는 것은 청와대를 개방했고 아까 말씀드린 도어 스태핑을 12번이나 했고 뭐 그런 건데 이제 인사에 있어서는 장관들 인사하면서 마이웨이를 고집을 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자 그래서 뭐 서오남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비판을 받자 그 이후에 장차관 임명할 때는 또 쭉 여성으로만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누가 뭐라고 한다고 또 금세 여성들만 인사하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불거져 있는 건 아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측근이 검찰밖에 없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로지 검사 출신들이 정부의 핵심 요직을 꿰차고 앉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또 해야죠 이런 얘기까지 했답니다. 이제 이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경향신문이 보기에는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언론과 국민들과 또 야당과 소통을 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만점, 100점. 그렇지만 인사, 서울대 50대 남성 그랬다가 또 전부 다 여성. 최근에는 이제 오로지 검찰 출신들만 핵심적으로 기용을 하는 이것은 좀 너무 마이웨이 아니냐 이렇게 양쪽을 다 꼬집어줬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기회이자 리스크인 측면을 보면은 한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한 이제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한반도 상황이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집권 초반부터 한미동맹을 고리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잘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후속 리스크가 있다. 바로 중국 리스크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참여함에 따라서 한미 밀착 행보가 중국과의 긴장도를 높일 수가 있다. 미국 주도로 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공동 대응 기조가 강화되는 것은 중국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이걸 뭐 기회이자 리스크라고 보는데 양쪽을 다 하려고 했던 역대 대통령들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면은 나는 내 앞선 대통령과는 달리 양쪽을 다 균형 잡혀가지고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서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뭐 북한의 뭐 증정도 잘 달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러다가 대개 5년 동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헛된 꿈을 꾸다가 김정은이 핵실험 6번 하고 지금 핵탄두가 100개나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앞선 대통령들이 그런 헛꿈을 꾸다가 망해먹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어느 쪽에 서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서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한미일 쪽으로 서야 됩니다. 한미일 쪽으로. 중간 지점에서 어영부영 하다가는 5년 동안 나라 말아먹기 딱 안성맞춤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중국하고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깔아 뭉개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거기도 이제 지혜롭게 대처는 해야 되겠지만 양다리 걸쳐놓고 뭐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굽실거린다든지 중국이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못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아 우리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아우의 나라였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를 이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에 가서 혼밥 먹습니다. 혼밥 만나주지도 않아요. 중국이 언제 우리를 아 대접을 제대로 똑같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회담도 하고 하느냐. 우리가 미국의 강력한 동맹으로 있을 때 중국이 우리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전 그리 봅니다. 우리가 군사 안보적으로 경제 안보적으로 미국과 거의 한몸이다시피 할 때 미국과 영국 관계만큼 우리의 동맹도 업그레이드 돼 있을 때 중국이 우리를 어려워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이 신문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과를 얘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통합을 분명하게 보여줬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협치가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통합 메시지가 빠져가지고 지적을 좀 당했었는데 바로 5.18 때 광주에 내려가서 그걸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을 시켰었지요. 그다음에 이제 5월 16일 날 추가경정예산안을 부탁하는 시정연설에서도 국정운영의 중심은 의회다. 이제 그래가지고 야당에게도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이웨이 인사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좀 협치라는 측면에서 아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론조사가 꽤 된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2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일 전에 일주일 전에 나왔던 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53%, 못하고 있다 3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는 낮고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약간 높은 뭐 그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점을 높이 사주고 있을까? 첫 번째 소통, 두 번째 공약 실천, 세 번째 결단력과 추진력과 뚝심, 그 다음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러분 생각과 비슷합니까? 소통 잘하고 공약 실천하고. 아, 저는 이 두 번째 공약 실천하는 거 역대 어느 대통령이 했던 공약 실천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아이 그게 뭐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대통령 집무실 왜 이전했어?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시점을 놓고 볼 일이 아니라 이 추세를 본다면, 트렌드를 본다면 앞선 대통령들은 취임하기 직전 때문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지지도를 보였다가 점점점점 취임하자마자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내려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로 40%대였다가 지금은 50%대. 당선인 시절에 40%였다가 취임을 하고 나서 50%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결과는 창대하리라.